경찰은 성은 연쇄살인 사건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. 방법이 남아있다면 계속 할 겁니다. 계속 그러고 살 거야? 그놈 잡을 생각만 하면서. 저 경찰이에요. 그게 제 일이잖아요. 일이어야지. 그게 인생이 되면 안 되지. 이게 제 마지막 사건이 될 거예요. 영진아! 차영지! 뉴스 봤어? 벌써 7명째야. 너 앞으로 혼자 산에 다니지 마. 전화도 제때 좀 받고. 응? 전화를 받았다면 수정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. 수정이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애였는데 대체 왜? 나 대신 수정이를! 내가 넓고 찾아낼 거야. 친구도 한 명 없나 봐요? 그게 바로 차영진이가 치고 나가는 이유야. 주위에 사람 없는 거.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오로지 사건만 파니까.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앉아있어? 엄마 때문이야? 아니에요. 밑에 사는 거 진짜니? 들어와 빨리. 아 들어와 빨리. 아저씨가 오빠를 막 때려요. 아줌마는 내 영혼이에요. 나 경찰 될까요? 아줌마처럼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려고요. 엄마 올 시간이야. 내려가. 괜찮아요? 괜찮지. 이건 다친 것도 아니지. 아줌마 상대한 사람이 괜찮냐고요. 뭐 갈비뼈 세 개 나갔어. 얼른 일어나. 만에 하나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요. 아줌마는 몰랐으면 좋겠어요.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. 이렇게 된 거 아줌마 탓이 아니에요. 수정이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지? 귀찮았어요. 집안에선 전화가 잘 안 터져서.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면.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. 나도 알아요. 내 잘못 아니라는 거. 수정일 때도 지금도 빌어먹을 죄책감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에요. 학교에서 은호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지 않나요?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. 은호 몸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어요. 네가 뭔데 자수해라 말아야. 주라고. 은호, 종천인데 왜 그러고 있어? 너 겪어봐서 알잖아. 끝까지 책임질 각오 없으면 애들하고 거리둬야 된다는 거. 내가 그래도 니들 선생님인데 뭘 하고 있는지 못 본 척 그냥 지나갈 순 없는 거잖아. 선우야, 같은 실수는 하지 마라. 신경 쓰지 말자. 은호한테 일어난 일은 범죄입니다. 아직 기회가 있어. 은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알아야겠어요. 나는 한생명재단 이사장 백상우입니다.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의 사건을 조사한다. 그 직무윤리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? 지금부터 은호는 내가 책임집니다. 내 아들이 왜? 머리로는 영진 씨가 고마운 사람인 거 아는데 지금 내 마음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그 새끼보다 영진 씨가 더 싫어. 나만 나쁜 엄마가 됐어!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. 신성중학교 2학년 2반 고은호. 살고 싶으면 발 떼고 내려가. 살고 싶으면. 감시반 요청해. 살인사건이야. 네? 광역수사대 강력 1팀 차영진입니다. 긴급입니다. 위치추적 요청합니다. 성은 연쇄살인 9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.